코로나19로 수도권은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또다시 경제 한파가 닥칠까 걱정입니다. 그럼 주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AI 개발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AI 윤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AI 윤리 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AI 윤리 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 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AI를 목표로 하는 윤리 기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가 AI 윤리 기준은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AI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에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등 3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3대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AI 개발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AI 윤리 기준 공개가 국가 전반의 AI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AI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국가 AI 윤리 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AI 윤리 이슈에 대한 토론과 수기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 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AI 윤리 기준을 소개하고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AI 윤리 기준은 12월 중순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프라임경제 박지혜 기자의 정부 사람 중심 AI 위한 최고 가치는 인간성 기사였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다들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바라컨대 후회보다는 좀 더 남은 시간을 소소하게나마 행복해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